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수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이창환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아바쿠스 해석 모델을 한 거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해석 예제를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적인 유한요소 해석 모델은 2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2차원에는 플레인 스트레인, 평면 변형률 조건, 그리고 2D 플레인 스트레스, 평면 응력 조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보통 플레인 스트레인은 길이 방향, 두께 방향으로 매우 긴, 뭐 구이 굽힘, L밴딩, 2D 드로우 밴딩 등에 사용을 하고요. 플레인 스트레스, 평면 응력 조건은 이제 두께가 얇은 형상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장시험을 2D로 모델링을 할때 사용을 해서 요 순서대로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D 조건에 하나가 더 있는데, 축대칭 조건이죠. 엑시시메트릭 조건. 축대칭 형상에 대해서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소성 변형에서는 컵 드로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한번 같이 유한요소 해석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차원 해석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들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2D 텐사일 테스트를 했던 거를 3차원 모델로 바꿔서, 네, 요걸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컵드로잉, 앞에서 했던 축대칭. 축대칭 모델은 원주 방향으로 모두 동일한 물성치이기 때문에 이방성을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차원으로 이방성을 고려한 모델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방성을 고려를 한 3차원 해석 모델까지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탬핑 실제 그 센터필레 해석하는 예제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리시스로 스탬핑 시뮬레이션을 하고, 임플리시스로 스프링백 해석을 하는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전체 해석 예제들은 보시는 것처럼 다 모델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형상 치수, 머티리얼 프로퍼티, 그런 공정 조건들, 이런 것들도 다 해놨는데, 직접 아바쿠스에서 모델링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V-Bending 먼저 진행을 할 건데, V-Bending은 판재를 V자 형상으로 굽히는 거. 그래서 스프링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분석을 할 거고, L-Bending 같은 경우에는 L자 형상으로 수제를 굽히는 거. 2D 드로우 밴딩은 재료가 드로우 되면서 햇 형상으로 굽혀지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요. 인장 테스트, 그 다음에 컵 드로잉, 다음 3차원 인장 테스트, 3차원 컵 드로잉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짧게 짧게 한번 올릴 거니까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먼저 하고, 인트로덕션은 여기까지 하고, 제일 처음에 진행할 거는 이제 V-Bending 예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